어제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광주 전남에서 모두 5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0살 이모 씨가 교회 주차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된 것은 오전 6시 40분쯤입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을 찾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머리에 벽돌로 맞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이 씨가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에 피 흘리고 죽었으니까 이제 벽돌로 이제 쳤다고 봐야지. 머리에 피를 흘렸으니까 그렇게 추정만 하는 거예요.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이 씨가 전날 밤에 동료 3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사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최근 한 달 사이에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모두 5건에 이릅니다. 지난달 24일 화순에서 10대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지난 9일에는 광주에서 케냐 국적의 외국인이 PC방 종업원을 살해하는 등 광주 서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엿새의 한 봉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